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그, 여정님 맞으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아, 네, 제가 카톡 보내드렸는데요. 네. 이게 정확히는 제가 아니라 제 친구인데, 제 친구 네네. 컴퓨터가 안 켜져가지고, 네. 수리를 맡겼는데, 네네. 램이 고장나가지고 램을 교체한 다음에, 네. 윈도우를 다시 깔았는데, 가격이 17만 원이 나왔거든요. 램이 고장나서 램을 교체했다고요? 네, 4기가짜리 교체했는데 가격이 17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7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램이 고장난지 안 고장난지를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램은 네. 사실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지 않아요. 거의 네. 저도 컴퓨터 한근 10년 동안 한만대 정도 뭐 조립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만져봤지만, 네. 만대 정도 만지면서 램 고장 나는 경우는 10번도 못 봤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거의 고장이 안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컴퓨터에 램이 4기가짜리가 2개가 꽂혀 있었는데, 램은. 네.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고장 났다고 컴퓨터가 안 켜질 수가 있나요? 뭐, 그럴 수 있죠. 아, 안 그럴 수 있구나. 켜진다기보다는 이제 뭐 네. 무한 재부팅이라든지 화면이 네.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아예 안 켜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램 고장이라기보다는 사실 네.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메모리를 끼는 그 슬롯이 있어요. 네. 메인보드에 있는 메모리 슬롯이 고장난 경우들은 있죠.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뭐램 고장일 수도 있겠지만 램 고장인 네. 거를 뭐 본인이 확인을 한게 아니면 네. 뭐 고장이다 아니다. 저도 제가 직접 눈으로 본게 아니기 때문에 뭐 고장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일단 네. 정상적으로 고장이 난 상태에서 네.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다라고 하면 네. 램이 지금 DDR4예요. DDR3죠. 4기가짜리 두 개였으면 뭐 DDR3겠죠. DDR4로 알고 있어요. 네. DDR4든 DDR3든 어찌됐건 간에 지금 네. 현재 신품으로 구매하면 네, 2만 원이 안 되죠. 2만 몇천 원에요. 2만 2천 원인가 얼마 해요. 맞아요. 제가 그래갖고 그거로 제가 문의를 했는데 그분한테 근데 그 업자분이 2만 네. 얼마에 최저가 2만 얼마짜리 2만 얼마에 팔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야 뭐 조립 PC 이제 구매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2만 얼마짜리 2만 얼마에 그냥 최저가대로 판매를 하지만 수리 네. 업자분들이 2만 얼마짜리를 2만 얼마에 팔지는 않아요. 최소한 거기에 50%는 붙여서 팔겠죠. 2만 얼마면 한만 원이라도 더 붙여서 뭐한 3만 5천 원이나 이렇게 팔겠죠. 그 이상 받으면 사실 너무 많이 받는 거고요. 네, 램 가격이 근데 그분이 4만 원이 넘더라고요. 뭐램 가격 4만 원이라 그러면 그분은 두배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 램 교체하는 뭐 공임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면은 그건 인간도 아닌 거고요. 공임비 예를 들어서 만 엄청 원더 이래요. 받았다라고 하면 네. 램은 왜냐면 옛날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뭐 게임 뭐 겜보이 이런 뭐 게임팩 같은 거 껴가지고 게임하던 세대거든요. 맞아요. 그 저도 게임팩 끼는 비슷합니다. 것처럼 그냥 그 구멍에다 그냥 그대로 꽂아주면 끝나요. 뭐 따로 그래서 할 제가 게 없어요, 램은. 그거를 따졌는데, 제가 그거 관련해갖고, 근데 자기들이 네. 램 교체 그 공임비가 5만 5천 원이고, 램 가격이 4만 원. 거기다 출장비가 또 따로, 저는 몰랐는데, 친구한테 2만 원을 따로 받았대요. 거기에 윈도우 아니, 3만 원에, 네. 정신병자 아니냐고? 램 공임비가 5만 5천 원이라고요? 램 교체해 주는 네. 공임비가? 네. 정신 나갔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도 4만 원이 비어요. 4만 원이 비는 기기는 문제가 아니고, 네. 램 그냥 뺐다 꼈다 해주는데, 30초도 안 걸리는 작업을 해주는데, 네. 공임비가 5만 원이라고요? 5만 네. 5천 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때끔 그래 받았다고. 이놈들이 뭐야? 그래놓고 그렇게 안 주면 컴퓨터를 안줄 거라네요. 자기는 무조건 17만 원꼭 받아야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돈을 안 줬어요? 네, 아직 안 줬어요. 제가 컴퓨터를 아직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교체를 하지 말라 그래요. 교체를 하지 말고 교체를 하지 말라 했는데 안 사. 네. 그것도 안 된대요. 이미 왜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작업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해달라고 했다고, 예, 했다고 계속 그걸로 딴지를 걸더라고요. 친구분이 하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은 뭐 한 거니까 한 돈을 네. 안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받은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예.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람들도 어찌됐건 간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안 주는 네. 거는 지금 통화하시는 분의 친구분도 안 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정상적인 가격으로다가 합의를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그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네. 램 교체만 한다 그러면 램값 한 돈 한 만 원 정도는 더 받을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램값이 2만 5천 원이라고 가정하면 3만 5천 원 정도 될 거고요. 네. 기본 점검을 했으니까 기본 점검비는 따로 무조건 붙겠죠. 왜냐면 네. 뭐가 나갔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려면 기본 점검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네. 뭐 점검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원, 2만 5천 원 나온다라고 치면 그러면 6만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윈도우 새로 깔았다고요? 네. 윈도우 새로 깔았으면은 가격이 붙어야 되니까 네. 그거는 한 제가 볼 때는 2만 5천 원? 아, 그쪽은 3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면은 적당한 가격 같고요. 네. 근데 윈도우를 왜 새로 깔았죠? 아, 그게 친구 SSD 간 게 있는데 원래 SSD가 너무 용량이 작아가지고 네. 이번에 새로 가가지고 거기에 그걸 옮겨달라 했는데 그걸 그냥 밀었나 봐요. 보니까 밀고 그쪽 깔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했다라 그러면 네. 뭐 어차피 작업을 한 거니까 뭐 그건 안 줄 수는 없는데 네. 어찌됐건 간에 거기다가 2만 5천 원. 그럼 저희가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네. 6만 원이었으니까 8만 5천 원, 뭐 8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저희는 보통 짜투리는 뒤에 있는 그거는 빼니까 8만 5천 원 나오면 8만 원 정도면 될 거고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17만 원 다 낼 수밖에 없나요? 그쪽에서 뭐 따로 협의를 안 해주면? 다 낸다기보다는 그 컴퓨터 사양이나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이제 사양 이제 받은 게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아, 네, 불러드리면 될까요? 네네. 인텔 그 i5 7세대 7500하고 네. 램은 4기가짜리 2개. 네. 메인 버전은 아서스 820M 프로 4 에지 1 이거에다가 일단은 네. 사양이 아주 안 좋은 컴퓨터면은 네. 차라리 걔네들 뭐 가지라 그러고 중고나라 가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양이 아, 그럴 맞아요. 사양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가서 미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금액을 협의를 뭐 내가 한 2-3만 원까지는 줄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 네. 난 사실 그쪽에다가 그 정도 금액은 못 지불을 못 하겠다. 네. 혹시 그 소비자 고발센터 이런 데 신고는 안 되나요? 근데 이게 뭐 소액인데 그거 해 줄까요? 아, 그럴까요, 이거는. 너무 이제 금액 자체가 네. 낮다 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매장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매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럼 매장에 그냥 가세요? 매장에 가서. 네. 아무리 사람을 네. 호구로 봐도 그렇지, 이거는 뭐 램 뺐다 꼈다 하는 거 내가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분이랑 같이 가세요. 내가 컴퓨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램 꼈다 뺐다 하는 게 그 뭐 30초도 안 되는 작업을 무슨 5만 5천 원이라고 하냐.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긴 했는데 근데 그쪽에서 막 적반하장으로 따지지 말고 자기한테 할인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부탁을 해야 되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뭐...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쪽에서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왜 이게 램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게 인터넷에는 2만 원인데 4만 원이나 하고 공인비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제가 했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막 따지지 말고 막 자기한테 할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요, 제가, 할인을 네. 해줄 수 있으면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정말 많이 진짜 100번 네. 양보해서 내가 한 돈 10만 원 정도까지는 줄 수 있다. 네. 근데 거기서 더 달라 그러면 한 네. 12만 원 정도까지는 쇼부를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상 넘어가면 난 사실 네. 그렇게 안 할 거다. 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할 수 있는 조치 다 할 거다. 네. 사실 그렇게 세게 나가야 그 사람들도 앞으로 정신 차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 호구로 생각하고 이렇게 바가지 씌우고 이런 짓을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 받아야지 그건 좀 심하잖아요. 램 하나 교체해주는데 2만 5천짜리 교체해주고 윈도우 재설치해주는데 17만 원 받는 게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게. 맞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 네. 네. 가서 고장난 램 나한테 네. 달라. 그럼 뭐 버렸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난 돈 못 주지. 그렇게 네. 얘기를 하세요. 또. 아, 네 알겠습니다. 고장난 걸 왜 버리죠? 버리라고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맞아요. 얘기했나요? 버리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 거. 저희 같은 경우도 요 명절 전에 네. 명절이니까 AS 센터나 이런 게 안 하잖아요. 무상 AS 기간이 남아 있는데 나는 그 AS를 안 받고 새 거 사가지고 새 걸로 교체해 드린 다음에 기존에 고장 났던 제품들 있죠. 네. 그건 AS 센터로 보내가지고 네. 그 고객분 댁으로 택배로 보내달라고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센터로 원래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그래야 네. 그 고객분도 손해를 안 보죠. 뭐 AS 기간 남아 있는데 그냥 바꿔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 그 램도 AS 기간 남아있긴 했을 거예요. 네. 아, 램은 어차피 무상 AS 기간 보통 뭐 1년밖에 안 해주니까 네. 뭐 1년 지났으면 AS는 뭐 7700이면 AS 거의 끝났을 거예요 아마. 아, 근데 네. 램이 고장이 잘 안 나는 제품이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최대한 네. 좀 적은 금액으로다가 지불하실 수 있도록 네. 그 좀 잘 해보세요. 뭐 아, 친구분도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럴 텐데.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해보시고요. 네.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얘기나 좀 나중에 전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